안녕하세요. 정원제라 바리스타 김입니다. 저희가 영상에도 한번 올린 적 있는 제니의 정원.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니의 정원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다녀왔습니다. 정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같이 보실까요? 이건 언제 뵐 거야? 얘네들 언제 뵐 거야? 이거. 여보, 내가 손대면 일도 아니야, 이건. 상추에 물 줬어, 안 줬어? 그것도 일도 아니야. 이 나무 어떻게 할 거야? 이 나무 너무 짧게 잘라서 죽었잖아. 저희는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가정어린이집 할 때부터 24시간을 함께 하니까 티타임을 사실 많이 가져요. 갑자기 머리를 탁 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부르죠. 아무리 바빠도 지금 보자. 각자 서로 하다가도 둘이 앉아서 저의 상상력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완벽주의자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다듬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합이 되면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게 탄생하게 되더라고요. 예, 현실에 이게 접목 가능한지 여부를 상당히 잘 봐주죠. 맛있어? 뭐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아, 요거는 식용 장미인데요. 원래 장미는 장미꽃은 다 사실 식용을 해도 되긴 하지만 특별히 이런 병해충에 강하고 그 약을 치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용 장미가 별도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어요. 아내와 함께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 시식을 합니다. 나꽃 먹어서 예뻐졌어? 아, 당신 더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 나 아직 좀더 예뻐져야 되는구나. 많이 먹어요. 알았어요. 많이 예. 먹을게요. 아, 못 먹겠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침은 아니고 가끔, 예. 간식이에요. 얼마 전에는 보리수가 익어가지고 일하다마다 갈증나는 보리수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농부의 특권은 이렇게 첫 수확물을 농부가 맛볼 수 있다는 거.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저희 제 오른편에 보면 이제 어린이집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부터 어린이집을 건축을 해서 이곳 구봉산자락에서 아이들 숲유치원 10여 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렵게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다 보니, 저희 부부의 삶은 사실은 앞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제 아내가 갑상선 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 시기를 회상해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생 살아가는 자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때 아내가 병을 얻고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이제 아내가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되었어요. 어린이집 건축 전에는 이 터전에 아름드리 벚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었거든요. 벚꽃의 아름다움에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어린이집을 건축하면서 나무를 모두 다 이제 제거를 하게 되었는데 앞만 보고 살다 보니 그 옛날 이 터전의 아름다운 그 환경이 꽃이 있고 그 나무 밑에 그늘이 있고 그때를 이렇게 떠올리며 아내가 예전에 그 아름다운 풍경이 생각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곧바로 나가서 정말 벚나무를 사다 어린이집 마당에 심었죠. 어느 해인가 경기도 광주에서 정원문화축제를 열게 되었어요. 그곳에 이제 아내와 함께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 들어설 때 아름다운 색감과 저희의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에 압도되었어요. 그래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도대체 이 장미가 무슨 장미냐? 그래 여쭤보았더니 지금 저희 제니의 정원에 식재되어 있는 99%의 장미가 바로 영국의 데이비드 오스틴 로즈 장미거든요. 서울까지 가서 장미들 공수해 오기도 하고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유아교육 기관에는 위험한 이런 장미가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아내와 함께 숲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 모든 위험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험을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식재한 장미들이 드디어 효과가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아침에 스쿨버스를 타고 등원하면 어린이집 마당에 들어서면서 달려와서 장미 밑에 앉아서 그 장미향을 깊게 향을 들이마시며 말하였어요. 엄마 냄새다. 떠나게 된 계기는 첫 번째 갑상선암을 판정을 받았고 두 번째 유방암 판정도 받게 되었어요.
저희가 어린이집은 참 젊은 시절을 바람직한 일을 하고 살았는데 건강상 아내가 이제 그런 위기를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바람직한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부부가 진짜 바라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아이들, 저희 자녀들을 정말 챙기지 못할 정도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동안 한 방울의 땀이 남지 않을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던 것 같아요. 아쉬움 없이 하고 싶은 교육 철학대로 행동으로 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덜했다. 기억에 남는 아이들 여럿 있죠. 윤건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절대 이걸 드시면 안 돼요. 뭐를? 그랬더니 미치광이 풀 아세요? 미치광이 풀? 이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정말 미친데요. 예, 아이가 그랬던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이는 기억에 남는 게 어린이집 가방 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식물도감 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궁금한 것들을 늘 책을 통 책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아이가 자연을 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건이야, 너가 저번에 이야기해줘서 미치광이 풀은 절대 먹지 않고 있단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풀은 먹으면 안 된다고 나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다. 지금은 너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지 모르겠구나. 정말 너가 관심 있던 식물자가 되어서 있는지, 어떤 분야가 됐던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최고가 될 줄 믿고 있단다. 우리 건이 화이팅! 5월 15일 날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떠나서 이곳 정원에서 아내와 함께 그날도 여전히 가드닝을 하고 있었는데 키가 훨씬 큰, 예, 저보다도 큰 남자아이 두 명이 왔어요. 스승의 날이어서 원장님하고 이사장님,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했더니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가지 말라고 할까봐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택시를 타고 무작정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싶다. 그 아이들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 정말 너무나 놀라기도 했지만 감격스러웠어요. 비록 미비하고 작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가 정말 감사하고 놀랍고, 예, 기뻤습니다. 이곳을 어떤 목적 정원의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한다면 이곳의 목적은 제 아내의 건강이었어요. 정서적인 그런 안정감이 이 정원의 사실 목적이었기 때문에 도화지를 펴놓고 아내와 함께 상의를 하면서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한 걸 그대로 확대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저희가 뭐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런 순간은 이제 힐링이 되고 쉼이 되었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다 보니 얼마 전에 이제 그 저희가 마지막으로 큰딸을 저희가 순수 무에서 유를 창출한 이 정원에서 스몰 웨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 정원을 하면서 목적은 사실 이제 다 이루었다. 왜냐면 아내의 건강과 정신적인 그런 안식도 얻게 되었고 저희의 아주 소중한 딸의 웨딩까지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저희가 이곳에서 이런 지금의 이런 패턴을 지속하는 거가 사실은 부담이거든요. 이제는 이제 목적을 다 이루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걸 바라보다 보니 이제 이곳이 이제 조금은 이제 아쉬운 감이 많죠. 암이라는 거가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거나 했을 때 놀랐다기보다는 그냥 뭐 감기가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뭐가 생겼을 때 그냥 수술을 하고 뭐 치료를 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주변의 그 과정을 다 덤덤하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그냥 묵묵히 좀 살아왔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장미 정원에서는 남편이 힘쓰는 일을 많이 도와주고 또 장미를 심을 때 여기 한 150그루 정도의 장미가 있는데 구덩이를 파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줘서 만들어진 이제 이 정원이다 보니 제가 여기에서 나머지 일들 뭐 전정을 한다거나 풀을 맨다거나 꽃을 심는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고 또 자연과 교감할 수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부부도 결혼 초에는 많은 언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서로 다른 점들이 이제 많았죠. 그렇게 이제 언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저희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해소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큰딸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저희 가정에 이제 한번 오실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예요. 밤새 저희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들어만 주시거든요. 상담하는 분이 그게 재능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저희 부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냐, 재은 아빠 집에서는 몰라도 밖에 나가서 재은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사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각자 인격체로 그냥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 하나의 이제 정말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된 거죠. 언쟁을 하면서 아내를 어떤 때는 무시하기도 하고 또 말을 들어주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 일을 이렇게 막 회상이 되는데 그렇게 제가 아내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래 아내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재은 엄마가 재은 아빠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러니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해주어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의견 충돌이 있어도 앉아서 끝까지 결론을 내렸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야기하다 그냥 자리를 이탈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내와 아이들과 항상 대화로서 그거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힘든 상황이 되어도 그 뒤로는 대화가 정말 술술 풀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가 간절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 대상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 무엇도 그걸 가로막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숲유치원 프로그램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 가드닝하고 있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의 마음이 대상이 악하거나 아니면 그릇되거나 그런 게 아니다면 우리의 간절함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기적이다. 유아교육을 시작한 게 아파트 1층에서 가정어린이 좀 시작했는데 부산대학교 임재택 교수님의 책을 만나면서 저와 아내가 가슴으로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어린이집 할 때 생태유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무슨 생태를 합니까? 그래 그 고민을 하다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까? 논 한가운데 가서 어린이집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은 가정어린이집 아파트니까 이곳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아이들을 포대기를 아이를 업고 걸음마 하는 아이들을 양손을 잡고 무작정 콘크리트 건물 밖으로 나갔죠. 그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까 풀들이 있고 꽃들이 있고 또 씨앗이 날라와서 핀 민들레꽃이 그곳이 생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대하는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면 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곳에 시작을 하다 보니 저희도 지금 아파트에서 하다가 또 자연환경에 있는 이 숲 밑으로 이전을 해서 어린이집을 하게 됐고 또 어린이집에서 그 담벼락 밑에 조그맣게 장미를 키우다 보니 그 간절함이 동해서 지금은 전용 이렇게 정원까지 오게 됐고 시작은 미미할지 몰라도 간절함이 하다면 그 확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저의 인생 시즌2로는 이제 이 제니 정원이 되었거든요. 시즌2도 온 땀을 다 흘리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희 가까운 지인들도 이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임이 다 했는데 시즌 이제 3를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하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대응해 나가야겠지만 다시 한번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 버전에서는 이제 꽃을 좋아하는 분들과 소통의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종류의 분들이 아마 적정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이 환경에서 새벽에 여기 맨발로 이 이슬이 맺혀 있는 이 바닥을 보는 정말 묘미가 있거든요. 그냥 누릴 수 있는 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정원 한쪽 귀퉁이에 한 30여 평의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근린 생활 시설도 가능하고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주택도 가능하고 그래서 뭐 찻집을 작게 그냥 운영하면서 어떤 소일거리 겸 취미 겸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분도 가능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기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조동에 소재하고 있어요. 구봉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 접근성이 뭐 5분도 안 되죠. 시골로 귀농하거나 뭐 귀촌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도시에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곳은 구봉산 자락 등산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한 500여 평의 주차장이 구비가 되어 있고 화장실도 공유화장실도 제가 시에 건의를 해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화장실도 구비되어 있고 또 전기차 충전소도 여기 주차장 내에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편의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둘레길이 완공이 되어서 관조동 주민분들이 걸어서 구봉산의 중턱 둘레길로 내려오는 길이 바로 여기 저희 제니의 정원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다. 내가 안에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제 이 정원을 조성한 지 5년 차 들었었는데 장미를 심겨 땅 구덩이를 파는 것도 힘들고 그랬어.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었다는 거가 나는 정말 너무 벅차오르고 감격이었어. 앞으로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살아가도록 할게. 근데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사실 가드닝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익힌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를 어디에 갖다 놓고 정말 쓰레기통 옆에 갖다 놓고 정원을 가꾸라고 해도 정원을 가꿀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저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할게요.